돈이 나오네 이제. 여보 돈이 나온 것 같아. 어? 봄이 왔네 이제. 와 시즌이 왔습니다. 시즌이 봄 시즌이 왔어요. 아 올해 들어서는 처음 잡아봅니다. 봄 시즌이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이랍니다. 귀한 겁니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우 쑥까불리 옆으로 쑥까불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달래미를 낭상어도 살려주세요. 아 고기가 어종이 다양합니다. 살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와, 이렇게 찍으면 되나? 이제 나오게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오게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아니, 조금 더 돌아가지고. 이야, 대박입니다, 안전히. 선생님, 목욕 좀 시켜갖고. 찍어가지고. 대박, 대박. 와, 이거 아주. 이렇게 멋있게 찍고 저것도 산을 바라보고. 산이 안 나오는데? 산을 나오게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 또 밑에 봤지. 산이 안 나. 그러면 산이 나오는데. 됐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울리지게 명상을 찍었습니다. 역시, 이었지마. 야. 잘 찾아봐. 어? 45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찍으면 될 것 같아. 다시 해봐. 다시 재봐요. 45도. 45. 이 가까이. 정확히 45입니다. 45. 이야. 이야, 이거 5자 들어야 하는데. 5자 되기는 아니지만 5자보다 더 커요. 왜냐면 등치가 있어요. 등치가 있어가지고. 이야, 대박입니다. 대박. 자세입니다. 작은 거를 돌려줍니다. 요, 여기도 돌림 있네. 작네. 빨리 살려줘. 아, 살려주세요. 요, 산이랑 같이 줄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된다니까. 사실 투망으로 이런 게 잡기가 쉽지 않아요. 배 타고 뭐 배싹을 뭐 주고 어쩌고 하루 경비가 한 30만 원씩 들고 가서 이런 거 잡는다는 제가 말은 들었거든요. 제가 실제 보진 않았지만 배싹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은 2, 30만 원 드나봐요. 이런 거 한 마리 잡으려면. 그것도 또 잡지도 못하고 오는데, 아니 투망으로 이거를 잡았다는 건
고기 엄청 많다. 이거 내일 아침에 매운탕을 맛있게 해드릴게요. 저희 당신이 전용 요리사잖아요. 기가 막히네. 수막으로 이걸 다 잡다니 기가 막히네. 이거 50보다 사실 더 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게 옆으로 통통하잖아요. 이게 엄청. 이게. 오늘은 도움을 잡아서 이렇게 일을 떠났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당신이 오늘 너무 기분 좋아갖고 어떤 거 아니야? 햇님. 햇님이 저희가 신지동이가 10원짜리 이만 이렇게 자랐다고 제가 몇 번 영상 올렸는데. 귀한고기 잡아서 마늘도 좀 넣고 한번 드셔보세요. 봐요. 엄청 이어트로 오는 기분 좋았습니다. 소주도 한 잔을 모처럼 마시고. 도움입니다. 진짜 모처럼이 아니라 정말 이건 진짜 행운이에요, 행운. 진짜 작년에도 그렇게 저기서도 한 30번 잡았나? 오늘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유튜브 어떻습니까? 맛이? 맛있어. 맛있답니다. 여기 좀 미사답니다. 유튜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오늘 말도 많이 하네요. 쫄깃쫄깃하다 그러고. 행운의 남자 유튜브 오늘은 정말 행운이 깃든 날입니다. 유튜브 제가 깻잎 하나라도 이렇게 다 심어서 이웃마한테 내가 주고 있습니다. 전담 요리사라고 그랬죠? 됐었으면 무공해 주려고 제가 이렇게 다 심어요. 가는 곳곳마다 야채를 쓸 심습니다. 자, 한번 먹어봐. 저도 준답니다. 예. 아, 식감이 쫄깃하네요. 이래서 몇십만 원 들어가면서 도움을 잡으러 다니나 봅니다. 배를 타고 투망을 배우세요. 투망 하나면 이거 정말 행운입니다. 투망 하나만 있으면은요 행복해요. 돈 없어도 됩니다. 모든 건 투망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행자의 행복입니다. 투망 하나만 있으면 투망을 배우세요. 바다 투망은 합법입니다. 민물은 불법이래요. 고기만 이렇게 찍어서 드셔보세요. 끝맛이 다네요. 달아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돔을 잡으러 다니나 봅니다. 뒤끝맛이 달짝지근해요. 이게 그 다른 거 야채 싸지 말고 그냥 그 돔 자체만 드셔보세요.
맛이 어때요? 달아. 당신도 달죠? 뒤끝맛이 다는구나, 이게. 그 야채를 싸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그럼 이게 식감도 식감이지만, 이, 다르네요, 확실히. 아, 역시.